예쁘다. 동작이 너무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고 필요한 동작만 취하다 보니까 소리가 선명하고 깔끔하고 그다음 페이스가 보통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끝까지 계속 가더라고요. 이만큼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두드렸구나. 1세대 탭댄서와 유망주가 만났으면 발 한번 맞춰봐야 인지상정. 아, 스승하고 제자예요. 제 1세대나 2세대나 이쯤에서는 사실은 기술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것을 따라가는 거에 좀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일찌감치 기술을 어느 정도 터득하고 그다음에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20대, 30대 때는 우리도 예술가인 탭댄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대한민국 탭댄스의 앞날을 밝혀줄 윤주의 도전은 계속되는데 멋있다. 멋있다. 열정 가득 안고 향한 곳은 음악하는 곳이구나. 네. 요즘 밴드 연주에 탭댄스 소리를 더하는 합동 공연이 대세라는데 저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신발의 징을 이용해서 타격 소리를 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스틱으로 타격 소리를 내는 건데 타악기죠.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리듬으로 가지고 같이 음악 안에서 노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재즈 아는 음악 있어? 세인트 마스. 이게 합주예요, 합주. 편하게 이제 그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저. 처음 맞춰보는데도 긴장하지도 않고 즐기는 윤주. 이야, 이거 되게 느낌 묘하네요. 색다른데요.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네. 같이 갈 줄 알고 틀려도 맞춰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틀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맞춰가려고 했던 그런 자세가 대단히 대단히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라이브를 처음 해보는데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며칠 뒤 윤주가 프로 단원으로서 첫 무대에 서는 날. 윤주 오늘 잘할 수 있지? 열심히 해야지. 한 번에 파이팅!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No NG. 오케이. No NG. 기후 변화 공모전 영상 찍으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지구에 있는 탄소를 없애고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데 윤주의 밝은 기운이 팍팍 전해지니 지구에 있는 탄소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윤주의 프로 탭댄서 단원 데뷔 무대 성공이 올시다.